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잠백어진 정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언제 이렇게 참 다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특히 3월의 경우는 뭔가 시작되는 일이 많아서인지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끝났구나 싶은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들도 구직자들도 3월은 어느 달보다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아주 그런 바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네. 충곤증도 오기가 쉽고요. 그래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또 나른해지기 좋은 달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챙겨 드시고 입맛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셔서 건강관리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월에 나오는 제철 채소만 제대로 드셔도 뭐 건강관리 뭐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냉이, 달래, 각종 쌈들. 맛있겠어요. 쌈 싸먹고 있네 뭐 이런 말. 그렇죠? 초장에 네.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생각만 먹으면. 해도 맛있겠습니다. 네. 자, 입맛이 김씨 때문에 도는데요. 네. 자, 2월만 해도 너무 비싸서 엄두 안 났던 우리 채소값들 좀 다소 내렸다고 하니까 꼭 이제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철나물로 비빔밥 해 드시면 아주 입맛 돋궈지고요. 또 피로도 싹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음식 프로그램으로 봤거든요. 네, 그렇네요. 자, 오늘 잠백어진 이렇게 기운 바짝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방송 잠백어진 출발합니다. 네, 잠백어제 첫 번째 순서는 재미난 순위 속에 유용한 정보,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도움 말씀 위해서 핫해썸 코리아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음식 얘기 했잖아요. 네. 봄 얘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봄인데. 봄 저는 달래장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네 달래장. 달래장. 네. 맛있죠? 상큼하죠? 그만 드셔도 돼요? 네. 조금씩 드셔도? 네, 맞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재미있는 랭킹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구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 수십 곳에 그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있지만 탈락에 고배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면접을 본 곳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한 곳도 합격하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두 곳 이상 기업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지원자들의 취업 비법이 과연 무엇일지 두 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 이거 맞춰도 되나요? 저 알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잠매거진 보신 분들. 저는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센스쟁이 분이신데요. 두 가지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김희경 씨랑 통화하신 분들. 괜찮나요, 정도는? 그 정도 이제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최근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그 지난해 2개 이상 회사에 복수 합격한 신입 지원자 112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합격하게 된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그 합격 이유가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펼쳐 보여서가 23.2%로 1위로 꼽혔는데요. 네. 다시 말하자면 면접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노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취업 비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자를 합격하게 만드는 면접 비책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합격을 부르는 면접 비책. 네. 아직 중요한 정보고요. 요즘 정말 면접 다니시는 구직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꼭 많이 보셔서 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네, 면접 비책 베스트 5, 5위는 대화의 기술을 활용하라가 차지했습니다. 대화의 기술. 물론 이 대화를 잘하려면 면접을 잘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합격을 위한 대화의 기술,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구직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최근에는 취업 포털이나 전문 학원 등에서 맞춤형 모의 면접을 제공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칠수록 기본적인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인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대화하는 자세나 태도 등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방식만 조금 고쳐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뭣뭣일 것입니다 보다는 뭣뭣입니다. 뭐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뭐뭐 하겠습니다를 또 아직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라면 어떤 인사 담당자라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